국세청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신고 납부기한 연장을 비롯해 압류, 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납부 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세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